전정관 선지자입니다. 네. 최근 미얀마 선지자 작년 4월에 비자 갱신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네. 미얀마가 코로나가 성행해짐에 따라서 입국 금지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그립던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일주일 전에 특별 비자가 나와서 네.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 12월부터 지금 9개월 동안 네. 특별 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두 번이나 네. 넣었었는데 네. 두 번 다 캔슬 당하고 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또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정치적 환경이 어려워져서 네. 입국을 안 됐었는데 네. 꿈에도 그리던 선교지 미얀마로 이번에 이달 말일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미얀마 상황은 올해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요. 네. 이미 민주화운동은 계속 지속됐지만 네. 그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힘이 결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부 쿠데타가 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네. 그런 사실이 기정사실로 네.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양군에서는 이제 시위대를 향해서 무차별 발포를 하기 때문에 네. 시위대 내 시위는 거의 없고요. 지금 이제 소수민족 반군들과 네. 군부의 교전만 네. 계속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 그 교전에서도 하루에 한 40여 명이 전국에서 네. 죽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얀마는 지금 현재 군부 쿠데타보다는 코로나 3차 유행이 아주 심각해져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얀마 양군에 가보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으로서 그 은행 그 시디기 앞에 수백 메타 줄 서 있는 또한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를 구하려고 산소통을 들고 또 수백 미터 장사들을 이루는 그런 풍경이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해서 네. 화장을 기다리는 관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화장장에서 줄 서 있는 또 수백 미터 이렇게 줄 서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 쿠데타와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이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미얀마의 빈민촌의 빈민들과 그리고 고아원에 있는 아동들이 지금 식량이 미얀마가 쌀 생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유통되지 않고 지원이 안 돼서 그 수많은 아동들이 지금 굶어 죽는 그런 형편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가 상자비 불교 중에 덕을 숭앙하는 그런 민족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남의 것을 베풀면 베풀었지 이렇게 빼앗거나 이렇게 훔치거나 그런 문화가 전혀 없는데 지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작물이나 네. 이런 것들을 지키고 또한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고 하는 전혀 미얀마에서 볼 수 없었던 네. 그런 현상들이 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치안도 불안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네. 많은 크리스천 우리 성도들이 미얀마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네. 같이 네. 위기의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31일 날 미얀마로 출국하신다면서요? 예. 예. 지난 예. 작년 예. 4월에 예. 미얀마에서 비자 갱신으로 들어왔는데 예.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예. 미얀마가 입국 금지가 되면서 예. 실로 예. 1년 4개월 만에 다시 예. 그리던 선교지로 미얀마로 예. 나가게 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예. 특별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예. 두 차례나 미얀마에 넣었었는데 예. 이 특별비자가 다 거부당하고 예. 드디어 두 번째 특별비자 예.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넣어서 예. 이번에 어렵게 예. 이 특별비자를 받고 예. 그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작년 12월부터 미얀마 특별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넣었었는데 예. 그 첫 번째 든 특별비자가 예. 캔슬돼서 예. 미얀마 입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올해 2월 1일 날 예.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예. 일어나서 예.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예.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예. 그 과정 가운데 천여 명 이상이 죽었고 예. 뭐 지난 6월 이후부터는 개수가 되지 않지만 예. 지금도 예. 미얀마 소수민족 까친주, 예. 까렌주, 예. 친주에서는 군부와 예. 예. 그다음에 국민군의 예. 유혈로 교전으로 인해서 예. 하루에도 40명씩 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2월 2일 이후에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예. 돕기 위해서 예. 전라북도와 협력하여서 예. 미얀마 사랑 예. 전문연대를 출범하게 되었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그 티셔츠를 제작해서 예. 예, 15,000장을 팔았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줬고요. 예. 그래서 이 티셔츠를 1억 4,500만 원의 수익을 내서 그 중에 1억 원은 국내에 도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학생 130명한테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군부 미얀마와 같이 지금 민주주의를 운동하는 세계의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그리고 난민들이 많이 발생해 있는데 그 지역에 3천만 원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돕는 우리 한인회에 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1천만 원은 지금 난민들 그리고 미얀마 내에서 굶고 있는 난민들과 빈민들 그리고 고아들에게 지금 1천만 원을 또 지원해서 총 1억 4,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하루에 4천여 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루에 400명 정도가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지금까지 7월, 8월 해서 우리 교민도 10여 명 이상 사망하였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한 미얀마에 의약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또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마스크를 후원했고 그리고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에서 비상 상기약등을 지원해줘서 지금 미얀마 난민들과 미얀마 한국 교민들 그리고 미얀마 빈민들의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한 아시아는 복음과 사랑으로 행복해진 아시아를 꿈꾸며 미얀마를 비롯한 인도타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큐메니칼 선교, 홍전 선교, 그리고 생명 살림 선교를 추구하고 있고요.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에서 우물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미얀마 북부 소수민족들에게는 양어장 등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현지 사역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14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주종족인 버마족과 그리고 나머지 큰 소수민족 7개 종족이 자치주를 이루는 연방공화국입니다. 저는 이 7개 소수민족 자치지역에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를 짓게 하고 그들이 또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나 유치원, 학교, 소수민족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7개 종족 중에 7개 자치 종족 중에 5군데에 지금 사역 공동체를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접점을 위해서 미얀마의 우물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곤을 중심으로 빈민촌 그리고 변두리에 물이 필요한 곳에 우물을 지원함으로써 복음의 접점을 찾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때 방황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주 안에로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19년 전에 11년 전 천주한국 대회에 우연히 중마고의 권유에 이끌려서 갔다가 선교의 비전을 보고 다시 회심해서 교회로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주 귀전대학교에서 지금은 작고하신 그 하용종 목사님께서 만드신 전문인 선교사반을 통해서 선교에 처음 입문을 했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6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파트타임으로 선교를 처음 나가게 되었고요. 선교 훈련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 파송 선교사로 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복음과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아시아를 꿈꾸며 NGO 선교단체인 행복한 아시아를 만들어서 아시아 30여 개국에서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최근 2019년에 다시 두 번째 선교지로 정식 장기 파송 선교사로 미얀마로 파송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아시아의 비전 앞으로 뭐 활동이라고 할까? 비전이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 행복한 아시아는 말 그대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복음과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아시아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 모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 어떤 단체와 개인과 같이 함께 공동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선교화를 선교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하기 위해 생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현지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통전 선교를 또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생명 죽임 현상이 지금 너무나도 일어나고 있는데 수많은 생명들이 복음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림 선교를 또한 모토로 아시아에서 우물 지원 사업이랄지 긴급 구호랄지 이런 일에 또한 저희가 모토를 두고 선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뭐 미얀마도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 이 물 상황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 지구적으로 물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해서 심각해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아프리카 같은 경우 오염된 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으로 죽어가는 인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우리 캄보디아만 보더라도 한 해 수인성 질병으로 6천여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우리 아동들이죠. 이런 현상들이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우물 지원 사업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그 아동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교의 하나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